야, 박근혜 대통령은 좀 전에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핍박을 받을 때 가장 부각됐던 거,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과거 행보를 가는 게 아니냐, 핍박을 힘삼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데스크 취재 내용에 따르면 박사모 회장이죠. 정광용 회장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사저로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오후 1시쯤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 선임계를 내진 않았지만 특검 변호인단이었죠. 삼성동 사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무슨 걸로 여기 오셨는지. 오늘 어떤 내용 논의하려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뭐 소환 뭐 수사를 네, 보시면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오후 1시쯤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있다가 이박 대통령 사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도 별다른 멘트는 없었고요. 다만 추측하건대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박전 대통령과 이 논의를 한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보시겠지만 온갖 그 기자들과 그리고 지지층들이 모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을 꽁꽁 에워싼 모습입니다.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석호 기자, 취재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한 뒤에 삼성동 일상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700여 명까지 박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매일 몰려들면서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사저 앞 양쪽 200m 인도가 지지자들도 가득 차서 통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취재진과 경찰한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완전 공포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늦은 저녁까지 노래를 부르고 통곡을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보면 보이시죠? 계속 늦은 저녁입니다, 저것이. 야, 저게 밤중에 찍은 건데 골목 안쪽에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 경찰들 한데 엮여 있고 이건 낮그림인 것 같은데 낮에 저렇게 그 트럭하고 확성기가 단 모습도 보이네요.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화면만 봐도 소리가 지금 잘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주민들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예, 저기는 지금 그 어떤 지지자가 통곡을 하고 있고 경찰이 만류를 하고 있네요. 저 모습은.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애들은 학교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부모님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키핑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봤다가 보고 어제 밤에도 잠깐 나와봤는데 어제도 계속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 10시간? 아프냐? 네? 여기 어떤 곳이 무슨 망신을 했는지가 뭐야?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뭐 삼성동 사저에 취재를 하러 갈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너무 초등학교 옆에 인근에 있거든요. 특히 뭐 초등학교 정문이랑은 좀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문이랑은 정말 맞닿아 있어서 이번에 박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가면서 후문은 아예 가로막혔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하지만 정문인과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집회가 열리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지자들이 애들을 한명한 명을 붙잡고 종북 빨갱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부모들이 많이 걱정이 되겠죠. 또 그리고 너무 평온하고 조용했던 동네라서 아이들 등하교는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운동장에서도 놀지 못하게 할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평화로운 그 일반 주택가가 정치의 한 중심에 서면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도움이 될까요? 뭐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박전 대통령 측에서도 안에서 박전 대통령 측이 이제 뭐 반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소음에 가장 괴로운 건박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고요. 또 정치적으로 향후로 봤을 때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건 좋지만 이런 지지자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럼 그 주민들이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박전 대통령 측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 이런 가운데 박사모 회장이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오랫동안 지내온 정광용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조를 가동했다.
이거 단독으로 취재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에 발생한 폭력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반드시 입건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은 이미 정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집회 현장 체증 자료를 통해서 정 씨가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에 집시법이라고 하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한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과 협박, 모욕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박사모 회장이자 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씨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기 테이프를 다시 돌려봤는데요. 내가 죄가 될 부분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은신하고 있어야 사람이 안 죽어요. 아. 그때 잡혀가는 거 보면요. 사람들 눈 뒤집히면 큰 사고 납니다. 안돈시키기 위해서 내 잠시 피곤해. 피신했다라는 문자를 쓴 거예요. 나 사무실에서 상금 받고 있습니다. 네, 정광현 회장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도리어 피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 씨가 뭐 통화를 해보니까 탄핵 당일 집회 현장에서 자신을 붙잡으라는 경찰 무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붙잡혀 갔을 경우에 태극기 집회가 과격해져서 지금 현재 뭐 그날 세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말로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한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정광용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광화문 쪽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반대 여론을 더 확산시키는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촛불 집회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한문 앞에서 무슨 운동본부까지 만들어서 거짓에 대해서 막 피력을 하고 왜 탄핵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더 격하게 주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 과격 집회로 갈 경우에 국민에 대한 선동과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보층에게 지금 잠잠한 진보층에게 또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경찰도 이런 대응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제 불법 집회를 선동했다고 보고 증거 자료가 이미 수집이 됐기 때문에 정 씨에 대한 입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소환이나 체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정광용 회장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고 하지만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집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도 뜨겁고 자, 우리 기자들은 정광용 회장 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정광용 씨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집회 취재를 했을 때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마치 정광용 회장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번 논란이 이 종북 세력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게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때 사회가 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광용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서 잘못된 부분을 단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정광용 회장의 저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조까지 발족을 시켰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뭡니까? 그 체증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체포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사에 착수했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가서 딱 잡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환에 응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정 회장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도 만연에 대비해서 정보과 형사들이나 뭐 수사과 형사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하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광용 박사모 회장 모두 다 수사에는 철저히 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헌재 결정 당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도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서 기자. 그러니까 헌재 결정 나오기 전과 후에 태도가 달라진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그 정광용 회장이 계속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또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통해서 정광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 지도부들이 얼만큼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서 단죄를 하는 흐름은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준비하는 모습인데 좀 전에 우리 홍우란 기자가 현장에서 알려드렸죠. 유영아 변호사가 사저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인단 면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손범규 변호사와 서성건 변호사, 또 황성욱 변호사, 정창현 변호사 등 이 기존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 검찰 수사의 변호인단에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눈에 좀 띄는 점은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등 이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좀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던 두 변호사는 이 변호인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았던 유영아 변호사도 아직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헌재에서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대부분 다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김평호 서석구 변호사 왜 빠진 걸로 봅니까? 네, 뭐 아직까지 사실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된 건 아니어서 김평호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완전히 빠진 건지는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평호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참 이 두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그 헌재 변론을 할 때 막말 그리고 또 돌출 행동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서석구 변호사 경우에는 변론 때 태극기를 갑자기 펼쳐들어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고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문전박대 당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막말 변론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뭐 당뇨가 있어서 잠시 뒤에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내 변론을 왜 막냐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고 뭐 재판부가 사실상 국회 편이 아니느냐 약간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변협에 징계위에 해부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런 막말 논란들이 좀 현재 결론에 역풍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호인단 몇 명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두 변호사가 나중에도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심판정에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했던 정장현 변호사가 이번에 검찰 변호인단으로도 포함되는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감독님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며칠이나 말했었는데 그때에도 고영태가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순실과 돈 때문에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고역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진술하셨죠. 그런 내연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뭐 돈 때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헌재 탄핵 심판에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굳이 언급했던 정장현 변호사는 검찰 변호인단에 포함되고 헌태극기 집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서석구, 김평호 변호사는 일단 제외된 모습. 서한한 기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헌재 사건과 검찰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크게 보면 한 맥락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다른 맥락입니다. 다만 이 변호인단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사안이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뛸 수 있는 비교적 젊은 변호사들은 그대로 안고 가되 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검찰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 이상의 높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더 합류시켜서 최대 15명 안팎의 변호인단으로 이번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음 주 화요일로 소환 일자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검사장급을 섭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전직 검사장이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나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자른 게 내보낸 게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또 소위 실력 있는 전직 검사장이라고 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에서 기업들의 변호인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어서 얼마나 검사장급 변호사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맡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더 있겠냐는 건데요. 사실 이 수사와 재판을 맡아봤자 국민들의 지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수임료도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법조계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분이 있고 정치권에 약간 줄을 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경재 변호사가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들 사임을 하고 이경재 변호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지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분명 사회적 지탄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 내가 맡겠다 이런 변호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맡을 때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돈과 명예인데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되는 사건은 아니고요. 또 명예라고 하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름을 올린 변호인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떤 변론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민간인이지만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 수사라는 법조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한환 기자 말대로 탄핵 심판하고 형사 검찰 수사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도 보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헌재 재판이랑 이번 형사 재판은 많이 다를 것 같은 게 뭐 헌법 재판 그 헌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몇 번 만났느냐도 공개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대리인단과 사실 교감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형사 재판은 다릅니다. 법리적인 부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신임이 있는 사람 이런 변호사가 대리인단이 돼야 사실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계는 안 내더라도 뒤에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계를 맡는 그 변호사들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극기 집회로 참석하고 뭐 대선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 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상당히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진태 의원도 법률적인 조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서 보이지 않는 변호인들과의 박 전 대통령의 소통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손범규 변호사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래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확인을 해본 결과 직접 변호인단에 들어가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 정도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이따 손범규 변호사가 직접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역인 것 같고 무엇보다 법조계가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변호인단 중에서 검찰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검찰 수사를 편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 역시 변호인단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충할 변호인단에 이 검사장 출신의 고위 전직 검사를 꼭 넣겠다는 게 지금 변호인단의 보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누가 남고 누가 가느냐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현수 기자와 최석호 기자가 역시 남은 견과 안 남은 견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취재했다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네. 퍼스트 독입니다. 아시죠? 그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웠던 새로미와 희망이는 국민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에서 홀로 남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희망이 새로미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예요. 네.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까지, 진돗개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데리고 나오지 않았네요.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반려견, 현직 대통령일 때 못지않은 스타 대접을 받지만 대통령들의 운명에 따라 예명, 견생이 확 달라집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네 마리의 스페니얼, 하와이 망명 때도 함께했었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반려견 방울이를 엄청 각별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로가 안쓰러운 퍼스트독들도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돗개들은 재산 압류 때 경매로 40만 원에 낙찰되는 운명이 됐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봉화마을에 함께했던 보더콜리 누리,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 집을 떠나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반려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여기 사진 보이시는데 네, 청돌이죠. 네, 청돌이가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사저로도 함께 갔었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이 반려동물들을 좀 이미지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었는데 말이죠.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최순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후보들도 반려동물들을 내세워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역사는 저는 엄청난 전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친근한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파면됐다고 함께했던 애완동물까지 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박 전 대통령 애완견 얘기, 반려동물 얘기인데요. 그 박 전 대통령 공약 중에 유기동물을 직접 청와대에 입양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서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애견인,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이 천만인들이 보면 상당히 속상한 얘기인데 박 전 대통령 사실 지난 2011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유기동물을 직접 청와대에 입양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단체 쪽에서는 동물단체 시민단체들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당시 공약은 이 퍼스트독이 유기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유기견이 퍼스트독으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여기서 정치데스크 큐시트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목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경찰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 체포조를 가동했다. 이 내용은 정광용 회장이 밝힌 집회는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한한 기자 발제 가겠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잔혹사 서한한 기자,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 반에 서게 될 검찰 포토라인 앞에 먼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